자, 가봅시다. 자, 이번 경기는 네, 감기 걸려서 네, 감기 걸려서 좀 네, 좋은 컨디션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의 2대2 네, 턴오버 2 레트리뷰션 엘리트 모드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클론 장군님 랜덤 선택해 주셨고요. 소포드님 페크마린, 그리고 오른쪽에는 따스타스님의 네, 카오 스페이스 마린과 터고님의 네, 랜덤입니다. 자, 이번 맵은 1위 발할라 네, 엘리트 모드에서 추가된 신맵에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론 장군님, 아, 랜덤했는데 뭐 랜덤한 두 분의 유저분들이 지금 각자의 주 영웅들이 선택이 됐어요. 일단 클론 장군님께서는 일단은 주 영웅이었던 네, 워프 스파드 엑스프가 됐고, 토고님께서도 역시나 주 영웅이었던 예, 오크 워버스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 양측 다 예, 랜덤 선택했던 유저분들이 운이 좋네요. 따사스님은 역시나 플레이그 마린 챔피언을 선택해 주셨고, 소코드님께서는 야, 스페이스 마린, 팩트 마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클론 장군님 다이어빌 전문대와 벤시티 한 분 뽑고, 자, 소코드님과 함께 합세하여서 따사스님을 일단 1점 차 걸어주고 있습니다. 체력 없는 플래그 마린 챔피언 1단을 리트리트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토고님께서는 예, 3슬러가를 이끌고, 예, 깃발을 여기저기 먹어주면서, 예, 와베너까지, 예, 와베너까지 팀팀이 박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어주다가, 야, 갑자기 또 파괴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갑에 있는 리액션 포인트 먹어주고요. 양측 다 먹어주고 있는데, 파란색 진영이 먼저, 예, 빠른 기동성, 예, 엘다의 빠른 기동성을 이용해서 워프 스파드 엑사크, 예, 텔레포트를 타면서, 저, 왼쪽에 있는 비트로 포인트 먹어줬고, 자, 그 사이에 슬러가들도, 예, 비트로 포인트 두 개를 동시에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클론 장군님의 다이어벤저 분대가 여기 길막됐다고 예, 고요한 외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집탄 발사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지금 카오 쪽에 따라스님께서는 여기 집 앞에 있는 리기션 포인트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예, 방어진을 구축해주고 이제 와베너로 워버스 또한 같이 방어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프론 장군님께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적군들을 압박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주지만, 예, 쉽사리. 예, 쉽사리. 자, 불로 지져주고 있죠? 예, 안 됩니다. 예, 굳이 저기를 불 지르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 다이어벤저분데 이대로 지금 너무. 예, 톡톡톡톡톡 아프거든요. 분대 해체가 되어버렸네요. 예, 빌딩 버그 걸렸다고 예, 고요한 외침 속에 어쩔 수 없이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삼슬러가 와베너 예, 다이어벤저 한 대를 예, 죽인과 동시에 지금 와베너의 오라와 오보스 워기였죠? 오보스의 워기요. 오스코를 달고 예, 벽돌을 향해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디 웨폰 딥스 태광로까지 예, 슬러가 보이지들 예, 들어가려고 해서 슬러의 샷건 넉백. 자, 도망가는 와중에 약간 좀 위험한데 이거 스카운 마린 팀들이 약간 위험. 아, 네, 군대 해체. 토고님과 따사스님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걸어주고 있어요. 자, 소코드님도 지금 스카운 마린 팀이 지금 군대가 해체당했고, 자, 남쪽에 비트로 포인트 두 개까지 빨간색이 여전히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중심에 있는 리퀴즈 포인트를 제외하고, 예, 모든 깃발들을 현재 양측 진영이 다 먹어준 걸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로 포인트는 현재 434대 372점으로 조금씩 1점씩 깎이고 있지만, 자, 중심적으로 좀 튀고 들어갈 때가 됐어요. 지금 파란색 진영. 예, 우회를 하던가 해서. 자, 비트로 포인트 옆에, 예, 비트로 포인트 위쪽에 있는, 예, 발전기까지 먹어주고요. 자, 카오스 진영 그리고 빠르게 3발전기 올려줍니다. 그 옆에 와베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베노 이용해서 요트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예 많이 잔뜩 될 거거든요. 자 깃발까지 뺏어주고 있고요. 자 체력이 없어서인지 예 택트와리 팀이 화염망사기를 들고 있는 택트와리 팀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그리고 워프스패드 엑사크로 이제 중심부에 있는 비트로포인트를 일단 내려줍니다. 중립화시켜주고요. 펜시팀이 다와서 저기 있는 깃발을 예 아래쪽에 있는 발전기를 뺏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크쪽 와베너를 계속 예, 지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토고님께서 최근에 와베너를 많이 안쓰시다가 예, 이번에 오크 워버스에서 와베너 4개째 박아줬습니다. 여기서 이동속도가 향상된 오크 포이즈들은 와 질러주고 싸워주는데 아 여기서 향상된 조준 예 달고요. 복수의 탄환으로 예 복수의 탄환으로 조건들을 녹여줬으나 아 참 군대 해체를 마저 시키지 못하고 예 근접을 허용해 주는군요. 자 체력 없는 테크마린 아 쓰러지고요. 오버스 밀어냈어요. 오버스까지 밀어냈어요. 여기서 슬로거라도 좀 밀어야 되는데 아 이번 맵 이름은 발할라라고 합니다. 발할라. 자 데바세이터가 지금 에코콘이 버티는 도중에 예 오피스파드 엑스크가 테크마린 살려주고요. 자 오히려 위쪽에서는 위쪽에서는 테크마린이 예, 터렛질을 하면서 예, 압박해주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송교탑을 방어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 사이에 벤시는 꾸준히 발전기 테러가 가했었고요. 뒤늦게 예 위쪽에서 전투 때문에 뒤늦게 들어온 카오스 변화과 오크 변화슬 예 악의 무리죠. 악의 무리. 예 마치 이걸 보아니 마치 워해머 원 윈터 어설트 때 예, 동맥을 맺은 그 팀이 그대로 있네요. 스페이스 마린 엘다에 엘다랑 임페리얼가드가 한 팀이었나? 어쨌든 간에 오크와 카우스가 한 팀이었죠. 오르고츠랑 엘리파스가 전부 다 이용당한 애들이지만 자 엘다 병력들 워버스 제압 걸고요. NCT 하울링 걸려져 있는데 하울링 끝나자마자 지금 슬로가드 들어왔거든요. 수류탄 픽셀이 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복수의 탄환. 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자 다시 한번 아 여기서 슬러가들에 의해서 하지만 슬러가 한 번 더 여기서 잡아내면 이득이에요. 여기서 잡아내면 슬러가 레벨링 저지 막아주고요. 이 티어 때도 예 힘을 빼뜨릴 수가 있죠. 자 일단 엘더 쪽에서 TK가 좀 막심합니다. 버그 자리로 인해서 일단 다이어벤저 분들 여기서 몰살 당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위쪽에서도 슈리켄 캐런 예, 가디언 웨폰 팀도 예, 쓰러지게 됩니다. 또 와베너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예, 아마 더 큰 압박에서 예,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겠죠. 엘다 발전기 쪽 일단 테러 가해 주다가 지금 예, 어설트만이 들어왔고요. 자 카오스 하복에게 어설트만이 글도 들어가니까 예, 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데바세이터가 복쇄탄 예, 조준된 향상 업그레이드로 이제 복쇄탄한 예, 꽤나 꿀 빨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벤시팀 제압 걸고요. 제압 걸린 사이에 아 데바세이터 뒤쪽으로 빠졌었군요. 자 다시 한번 제압을 걸려고 하는데 이미 슬러가도 달라붙은 상태. 자 도망가고요. 자 발전기 테러 해주고요.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411점 대 365점 빨간색이 좀 더 압박 당해주고 있고요. 자 2티어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소코드님과 토코님에 비해서 이미 2티어를 올라온 뒤에 예, 플레이그마린 일단 하나 등장했어요. 파란색 진영인 엘다와 스페이스마린 쪽에서 워커라든가 레이저백 뭐 이런 기가면을 쉽게 뽑지 못하게 되는데 아 일단은 워처로 등장해주고 있고요. 2티어 올라가자마자 대체랑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단 토코님이 3슬러로 갔다는 이유는 100% 예 100% 100% 지금 워추럭이 등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워추럭을 지금 예, 처리를 해줘야 할 예, 그럴 상황에 예, 놓이게 됩니다. 자 여전히 빅토리 포인트는 파란색이 앞서고 있긴 하나 예, 전투적인 면모에서는 지금 2티어 거의 다 타고 이제 유닛까지 등장한 가운데 예, 빨간색이 좀 더 우위를 점할 거라고 예, 점쳐지고요. 코드미트에서 2티어로 올라간 다음에 뭘로 업그레이드 할지가 약간 좀 예, 판가름이 된다. 아 플라즈마 캐논 팀 예, 플라즈마 캐논 팀은 근데 잘 걸리면 로또라서 예, 잘 걸리면 대박 안 걸리면 쪽파. 자 오버스 현재 레벨 2구요 예, 플래그마니 챔피언 레벨 2
예, 모든 영웅이 현재 레벨 2인 상태에서 예, 워프 스파드 엑사크는 현재 개선된 목표 조준기 소코드님의 태그마린 옴니시아의 오브와 기계교의 도끼를 달아주고 있죠. 태그마린 챔피언은 아직 워기를 달지 않았고 오버스는 예, 풀무장이네요. 뻥망치, 사이버쿠스, 보스폴. 자, 옴니시아의 오브를 달아줬다가 워치로 예, 빠르게 예, 유턴에서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유턴 끝나고 예, 다시 돌아왔죠. 자, 지금 슬러가들을 어디서 내릴까 지금 간 보다가 슬러가들 내렸어요. 자, 하울링 벤치 팀, 예, 하울링 질러 줬으나 바로 워치로 다시 한번 더 타주고요. 자, 꼬물꼬물 이동해주면서 그 사이에 아래쪽에서 카오스가 깃발을 예, 거의 뭐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절반 한 60%를 가져갔고 나머지 40%를 지금 파란색 시장이 먹고 있는 가운데 자, 이 왼쪽 위에 있는 빅프로 포인트까지 뺏기면 좀 예, 큰일이거든요. 아, 엘다 쪽에서 레이스로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래그마린 플래그마린을 제외한 유닛들은 일단 전부 다 예, 제외한 유닛들은 전부 다 보병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자, 유탄 발사기 터지는데 일단 빠져주고요. 플라즈마 캐논 팀이 건물 안에 들어갔다 여기서 예 그냥 바로 리프레스 해주는군요. 자, 여기서 벤시 팀 그리고 예 기계 테크마린 이용해서 일단은 워치로 파괴시켜주고요. 나왔던 슬러가들도 안 예 뭐 열심히 도망가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슬러가들도 있는데 슬러가들 아직 레벨이 1짜리들이라서 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벤시 팀 막아줬지만 레이스로드가 합세해서 예 기지직 쪽으로 아예 예 들어가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들어가려다가 바로 빠진 다음에 엘다 병을 깎게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래그마린만 묶어준다면 네, 레이스로드가 활개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탱크버스터 등장하고 있고요. 또다시 드레드노트 등장하고 있는데 워커들의 체력, 네, 강인한 체력과 네, 스플래시 데미지를 우직함으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은 네, 플래그마린이나 탱크버스터즈로 적군들의 워커를 저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이번 2티어의 전투는. 자, 여기서 지금 카오스 하복 오토캐논 들었어요. 지금 아 예 어설쩡한 팀이 예, 하복에 달라붙고 예 플래그 뭐 보병 다른 다른 예 근접전 유닛들이 해가지고 아 플래그마 캐논 팀 예 제대로 역파시켜줬죠. 자, 다이어 벤저분들 일단은 수리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플래그마린 챔피언이 벙 아 뭐냐 플라즈마 캐논 팀이 벙커에서 빼나 좋은 사격을 아 예 병력들 정신없이 자, 열심히 다이어 벤저 분대가 수리해주고 돌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살아 돌아갈까요? 한 대도 아 한 대 파괴 그리고 플라즈마 캐논 팀도 예 사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드레드노트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미 기갑을 처단할 유닛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게임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